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서 진짜 카메라에 찍혔다고 믿기 힘든 놀라운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장치로 심박수를 측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의 맥박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데이트를 위한 완벽한 장소이지 않나요? 남자는 옥상에 자신만의 특별한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액체 질소대 더러운 접시,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설거지에 진저리가 나더라도 이것을 시도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고양이들이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던가요? 이 암컷 사자는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콘서트장의 경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물이 스며드는 바위 아래 땅이 형성되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컴파스가 없이 완벽하게 매끄러운 이런 원을 그릴 수 있다 하는 분. 봄을 맞아 알래스카 빙하는 살을 빼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뱀을 구조하고 난 뒤 그 크기에 소방관들과 집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길에선 이 남자와 논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탱크가 제조된 직후에 테스트되는 방법이며 지금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코니 아일랜드에서 다리가 3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바다 생물이 포획되었습니다. 낚싯대에 감겼을 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는데요. 이 생물체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나요? What is happening?
음악 감상을 즐기고 있는 개미떼들. 여덟 개의 눈으로 거울 속의 나를 확인했을 겁니다. 침묵의 후지산. 도마뱀의 피부는 너무 소수성이기 때문에 목욕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새우를 사용한 식당. 앵무새는 웬만한 치과의사 묻지 않습니다. 이 카메라맨의 실력은 선수들만큼 놀랍습니다. 여기 비행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암탉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수중에 갇힌 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부모는 일도 아이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겨울 골목에 쉽게 볼 수 있는 것. 남자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본 영상들 중 가장 소름끼치는 영상일 겁니다. 벙고래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얼음 구멍이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휴가 첫날 바로 해변으로 향하기. 앗, 자외선 차단제를 잊어버렸습니다. 운동에 너무 열성적인 남자.
세상에서 가장 숨막히는 경치 중에 하나를 차지합니다. 산 아래로 흘러내리는 뉴질랜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구름. 세상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지문.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바다는 당신에게 놀라움을 선물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트 면허를 취득하는 번거로움을 건너뛰기로 결정하고 바로 이렇게 선박으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차선을 차지할지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낮게 날았을 뿐 아니라 완벽하게 동기화되었습니다. 물속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착시 현상. They're not uniting. No, they're still not connected. There we go. 용처럼 생긴 이 생물체는 점박이 도롱뇽가로 아홀로틀이라고 부릅니다. 우파루파라고도 부르는데요. 올챙이는 어른으로 탈바꿈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다 자란 후에도 겉아가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 위 얼음이 청소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듣기 좋은데요. 그건 안 돼요. 군인들은 가던 길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견인차가 얼마나 빨리 하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변기에 시야할 줄 아는 강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장치 하에 여성은 특별한 낙하를 선보입니다. 이 결혼식 파티는 분명 지루하지 않았을 겁니다. 휴가 계획을 하는데 실패했다면 이 멋진 트릭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매혹적인 조개껍질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작은 생물들은 그것을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몰려든 물고기 떼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만의 바닥 얼음을 녹이는 방법. 여러분들은 지금 하품하고 있는 뱀을 보고 있습니다. 레인지 로버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드론 수송 택시가 현실화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느낌이 이상해 헬멧을 벗어 확인했는데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항상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멋진 주차장을 본 적 있나요? 닭의 안정적인 자세는 이 카메라맨이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깥 상황을 탐색 중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연과학 소설의 팬이라면 이 영상은 당신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필리핀성 근처 호수에서 수영하면 당신은 물 위와 물 아래에 숨막히는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빗물 배수구가 청소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과한 싸움은 그물입니다. 우주에서는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특별한 것으로 바뀝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세요. 아, теперь в этот шарик немножко шипучки. Смотрите,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Прекрасная газировка. Так, становится опасно. 물을 찾기 위해 냉장고를 찾은 뱀.
이제 로봇과 함께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만큼 동기화된 로봇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꽤 숙련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기에 이런 로봇을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겨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는 눈송이가 내리는 것을 보는 시각적인 기쁨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섬뜩하고 동시에 놀랍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빠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